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세란 유인균 발효 백가지 식초 전시장입니다. 제가 이제 많이 지금 연구하는 것 중에서는 이제 약초 좀 식초도 만들고 있는데요. 저처럼 가리지 않고 뭐든지 해보시는 선생님이 여기 계십니다. 영채 선생님께서는 저거 내가 해야지 한 것도 있고요. 또 여기 보니까 아주 특별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요거가 줄어들었는데요. 줄어든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때문에 좋아하는지 한번 이야기도 들어보고요. 자, 여기 보니까 웃을 식초입니다. 소의자에 무릎을 해가지고 소무릎, 쇠무릎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생긴 모양이 소의 무릎 같이 생겼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특별히 좋은 데가 있다죠. 무릎 관절 무릎에 좋다 했어요 지금. 네네, 웃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무릎에 좋다 해갖고 원래 보면은 생긴 대로 그 효능을 발휘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환기 같은 경우 성걸게 생겨가지고 인체에 기를 돌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웃을을 어떻게 담아볼 생각을 하셨나요? 예. 저희 누나가 이제 많이 무릎뼈가 많이 아파요. 안 좋으셨어요? 제가 만져주기도 하지만은 또 식초로 먹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네네.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 식초를 좀 드셨어요? 네. 많이 좋으셔요. 네. 왜 그럼 많이 좋다는 거는 이제 그러면 그 전에는 걷는 게 힘드셨나요? 걷는 거 걸을 때마다 아프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거의 아프다고. 근데 우리가요 이런 식초를 만들면은 저 같은 경우도 생긴 이거 사실 부엌일을 잘 안 하고 뭘 이게 해볼 시간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 주면은 아이고 네가 하는 게 이래갖고 자꾸 먹으라 먹어나 볼까 이러다가 좋아지면은 그거 없나 그러시더라고요. 누님은 안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초란 같은 것도 만들어 주고 초란 드리고 그들에게 인삼 식초 같은 거 그래 자꾸만 체질에 잘 맞아요. 칵테일에 1월생이니까 이거 우슬 같은 경우는 좀 섞어서 드리고 예. 그런 식으로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우슬 드시고 무릎도 좀 좋아지시고 지금 그러면 잘 선생님 좋아하시겠네. 옛날보다 몸이 좋아지면 선생님을 좋아하시겠네요. 네. 막내니까 안 그래도 사랑스러워 하는데다가 누나가 제가 17살 차이거든요. 엄마예요, 엄마. 그게 키우셨다, 그죠? 그래서 연세 그럼 많으시겠다. 78. 아직까지 현역이 활동하고 계세요. 그러셔요. 네. 대단하시다. 그럼 몸이 점점 좋아지면은 더 끄떡없이 하시겠다, 그죠? 그러니까 누나한테 드린 웃을 식초, 사연이 있는 식초입니다. 선생님 토사자 하셨네요. 네. 예. 샵을 차리려고 하다 보니까 남성한테 어필을 해야 되겠다 싶은. 남성. 예, 맞습니다. 남성들이 또 밤을 좋아하잖아요. 그런가요? 네네. 예, 토사자를 했는데 이거는 또 목체질하고 따뜻하게 수체질에 맞는 거라서 다시 이쪽 걸도 한번 해보자, 차가운 체질에 한번 해보자 해서 야간문까지 같이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토사자 몸이 찬 남성들한테 도움을 주는 토사자 식초가 해서 토사자를 가지고 식초를 하셨네요. 우슬도 하셨고 토사자도 하셨고 내가 해야지 했던 걸 하셨는데 제가 이거 살짝 나중에 이거 깜짝 수요로 말씀드리려는데 말씀하셨네요. 이 야간문 식초입니다. 얘는 다 식초가 차 있는데 야간문은 반 줄어들 5분의 1은 줄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왜 줄었나 하면은 뭔가 이게 중국으로 소개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아까 가져가셨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사실 이제 야간 밤에 문이 열린다 야간문이라고 그런 뜻이죠, 그죠? 네네. 근데 저는 이게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름 때문에 더 빛을 보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실험 삼아 먹어봤는데 예, 예. 좋은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아, 그렇답니다. 야간문 이거 세 개 다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네. 네, 이걸 센 것이 없어가지고 예, 아. 건으로 만들더니 건 냄새가 약간 아, 나요. 네, 이거 이제 된다면 그거 네, 생을 한번 네. 해보시면은 아 예. 아 근데 약간 네, 그 예. 그게 나는데 그게 싫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술도 막 담으시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술을 많이 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술을 네. 안 먹으니까 술을 담는 것보다도 네. 술에다가 얘를 넣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는데 네. 이거는 부숴가지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남자 쌤들한테는 많이 권하시겠네요. 그렇죠. 다 하시겠네. 네. 선택을 탁월한 선택을 하셨네요. 토사자입니다. 이거는 톡 찌르는 향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황이 탁 찌르면은 그거는 열성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슬도 한번 볼게요. 우슬은 연세가 드실수록 좋아하는 게 우슬이거든요. 오, 되게 압력이 예, 안 열립니까? 아이고 이게 베어주기 싫은가 봐요. 예, 수줍은 앵 것 같네요. 아이고, 우슬은 다음에 제가 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안 열리면 저는 못 엽니다. 토사자 하고요, 우슬 하고요, 야간문 소개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간문 식초가 필요하시면 선생님한테 의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예.